안녕하세요, 얀배추들. 얀무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준비해봤냐면요. 자, 이렇게 얼마 전에 삼양에서 한정판으로 새로 나온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준비해왔어요. 전 매운 거를 엄청 못 먹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불닭 볶음면 시리즈들 중에는 아마 제일 안 매울 것 같아서 따로 우유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우선 빨리 가서 끓여오도록 할게요. 뿅! 액상 스프, 분말 스프. 자, 여러분, 이렇게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끓여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데? 제가 매운 걸 못 먹긴 하는데 첫입부터 매워요. 기존의 불닭볶음면보다 당연히 덜 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입을 먹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매워요. 아직 한입밖에 안 먹어봤지만 맛있어요. 맛있다. 그리고 면이 그냥 생긴 것만 이렇게 생기고 그냥 뭐 진짬뽕의 면이나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더 쫄깃한 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면도 굉장히 괜찮아요. 면이 진짜 약간 스파게티와 그냥 라면 면의 사이인데 진짜 면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맛있어요. 면도 지금까지 뭐 얇은 면, 이렇게 굵은 면 다 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제일 잘 만든 면 같아요. 소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닭볶음면의 그 소스 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치즈 라면 이러면서 그 하얀색 가루스프 많이 들어있고 치즈 그냥 인공치즈 향 많이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까 전에도 가루가 하얀색 가루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뭔가 가짜 치즈 가루 향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진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불닭볶음면 소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치즈가루 맛이 다 덮은 게 아니라 불닭볶음면 그 소스는 진짜 강하고 독보적으로 그 맛을 지키고 있고 얘는 그냥 살짝 곁들여지는 정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보자면 불닭볶음면으로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막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레시피도 많이 나오고 그런 맛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치즈라면들의 그 치즈 향? 치즈 가루 향? 그런 거에 불닭볶음면 소스가 섞여 있는데 이게 비율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공적인 향보다는 그냥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잘 어울린다는 말이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불닭볶음면보다 안 맵다고 하면 진짜 조금 덜 매운 정도지 뭐 확 덜 맵고 안 맵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불닭볶음면은 그래도 불닭볶음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워요. 그리고 저처럼 좀 느끼한 라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느끼할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불닭볶음면 소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느끼할 틈을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삼양에서 한정판으로 새로 나온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초기라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오시면 한 번쯤은 진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니까 뭐 100%가 다 좋아한다 그럴 순 없겠지만 이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